울산시 울죽은 UCT 에일리넷들 2차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분양권 매물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는 90개의 분양권 매물이 등록돼 있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거래된 분양권은 18건에 불과합니다. 매물이 쌓이자 분양가보다 6,500만 원이 싼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등장했습니다. 이마저도 매물이 나온 지 2주가량 지났지만 여태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중구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27개의 매물이 등록돼 있지만 올해 거래가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매물 중 상당수의 마피가 붙어 있고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받은 조합원분의 아파트도 마피 3천만 원 매물로 등록돼 있습니다. 높은 금리의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분양권 보유자들이 속속 급매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 이후 두 달간의 입주 지정 기간 동안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연체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금까지 원래는 다 완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준공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어려운 분들이 그러니까 요즘 이율이 엄청 세거든요. 이처럼 분양권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거래는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울산 지역 분양권 매매 건수는 189건. 지난해 같은 기간 870건에 비해 무려 78.2%가 줄었습니다. 1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과 함께 향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많아 좀처럼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서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옥석 가리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고 시장의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좋은 물건들 나오고 지금 굳이 미분양도 남아있는데 분양 받은 사람 물건을 받아줄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올 하반기 울산 지역에는 추가로 2,600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분양권 매물은 점점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경제신문 ETV 뉴스였습니다.